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무산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군의 소보 의상 비안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로 수구형 시민의견 조사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최종후보지로 결정됐지만 군의 군수의 이기주의와 독선으로 공항 이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군의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소보 비안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